탈코스코 대학 배구 유리그 홍익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홍익대학교 체육관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정현우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는 최원영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학 배구가 3주간의 긴 휴식기를 끝내고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오늘 경기를 펼치는 홍익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양팀 휴식기 직전 경기였던 4월 21일 경기 후 첫 경기가 되겠는데요. 먼저 홍익대학교 개막전이었던 충남대학교와의 경기에서는 패배를 당했고 주축 선수들 부재가 조금은 심각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명지대학교와 경남과기 그리고 고포대학교까지 잡아내면서 3연승을 달렸습니다. 네, 지금 예선 총 4경기를 치렀는데요. 4경기 결과 상위 12개 팀 중에 상위 7개 팀이 모두 3승 1패로 나란히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예선은 66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3월 22일부터 6월 9일까지 그리고 휴식기를 가지고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6강 토너먼트 4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챔피언 결정전은 3경기가 10월 중에 진행이 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양대학교 중부대학교에게 세트 스코어 3-2 승리 이후에 경희대학교의 패배를 당했지만 충남대학교와 경남과기 잡아내면서 2연승 모두 셧아웃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인하대, 경기대, 경희대, 성균관대가 승점 9점에 3승 1패, 홍익대, 충남대, 한양대가 승점 8점에 3승 1패로 나란히 서 있었는데요. 네. 어제 경기 결과로 충남대와 성균관대가 4승 1패로 한 발 더 앞서 나갔죠. 네, 먼저 한양대학교 보겠습니다. 오늘 홍익대학교 하면 강서브들이 많습니다. 홍익대학교의 강서브들을 어떻게 막을지가 관건이 되겠고요. 일단은 홍익대학교 부상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높이에서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의 유일한 문제점으로 보이고 있는 공격 성공률인데요. 이 공격 성공률을 조금 높여야지 오늘 경기 승리를 가져갈 수 있겠어요. 네, 한양대 양진욱 감독 경기 전에 공격 성공률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더니 네. 성공률은 크게 걱정을 안 한다. 물론 성공률이 좋아지면 좋겠지만 네. 다만 이제 라이트에서 류성주 선수가 작년보다는 조금 기량이 덜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분발을 요하는 멘트를 남겨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익대학교의 박종찬 감독의 모습이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는데요. 아, 조금은 어렵다. 이번 시즌 어렵다. 이런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상진, 재경배 선수가 지금 시즌 아웃이 됐고 노경민 선수가 레프트 위치가 아닌 라이트 위치로 왔고 한양대 관전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높이가 상당히 낮아졌어요. 그렇죠. 홍익대학교 세터 재경목 선수의 뒤를 받쳐줄 신입생 세터 김상진 선수가 일찌감치 시즌 아웃 됐고 네. 또 라이트 재경배 선수가 이제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올 시즌 더 이상 나올 수 없게 됐는데요. 네. 지금 신입생 노경민 선수가 라이트로 이동해서 그 자리를 메우고 또 레프트 빈자리는 이제 리베로 조성찬 선수가 들어서게 됐어요. 좀 홍익대 입장에서는 시즌 전에 생각했던 부상과는 좀 많이 달라진 포메이션이 됐는데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지 참 기대가 됩니다. 네, 경기 전 양팀 선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승혜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2018 쿠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홍익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가 홍익대학교 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두 팀 모두 3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4승을 가져갈 팀은 누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먼저 홍익대학교 노경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주 동안의 휴식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내셨나요? 솔직히 휴식 기간은 별로 없었고 이번 경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했고 그리고 저도 바뀐 포지션을 적응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일단 높이가 다르고 목적 타석을 구사하기 때문에 그걸 버텨내야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팀의 막내다 보니 선배들이 가장 잘 챙겨줄 것 같은데 잘 챙겨주는 선배와 안 그런 선배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진선이 형이 제일 잘 챙겨주고요. 안 챙겨주는 선배는 없습니다. 네, 올 시즌 정말 분위기가 좋은 한양대인데 오늘 경기에 임하시는 각오 한 말씀 듣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저희끼리 뭉쳐서 무조건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경기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익대학교 노경민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박찬웅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휴식 기간을 갖고 첫 경기인데 현재 팀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휴식 기간 때 안 되는 거 많이 보완하고 그렇게 하니까 팀 분위기도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학년이 되고 나서 시합을 뛴 지 두 달 정도 됐는 것 같은데 신입생 때와 지금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신입생 때는 그 선배들 하는 거 많이 보고
연습하고 하니까 이제 아직 저학년이긴 한데 팀에 도움이 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득점력도 좋았지만 블로킹 개수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블로킹 목표하는 개수가 있다면 몇 개일까요? 한 세트당 두 개 정도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목표 개수를 달성하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경기 팀도 이기게 되면 세리머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세리머니 꼭 하겠습니다. 어떤 거 보여주실 건가요? 창원이랑 짠 게 있는데 그걸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리머니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홍익대학교 박찬웅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홍익대학교의 노경민 선수 그리고 한양대학교의 박찬웅 선수 만나봤는데요. 노경민 선수는 역시 경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뀐 포지션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홍익대학교 지난 그 목포대전과의 경기에서 노경민 선수가 라이트 포지션에 적응할 새 없이 좀 급하게 라이트 포지션으로 나와야 했는데요. 네. 노경민 선수 고등학교 시절, 송상고 시절 1학년 때 잠시 라이트 포지션에 선 적은 있지만 지금 전문적인 라이트로서는 아직 좀 본인이 많이 부담스러워 한다고 해요. 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표정은 또 한결 여유로워 보이네요. 네. 네. 노경민 선수가 라이트에서 좀 어느 정도 공격력을 해결해 주느냐, 레프트 정성규 선수의 공격의 침을 어느 정도 나눠주느냐가 홍익대는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한양대학교의 박찬호 선수는 세트당 두 개의 블로킹을 잡겠다 이런 공언을 했는데 노경민 선수 입장에서는 박찬호 선수를 뚫어내야겠습니다. 그렇죠. 한양대학교는 지금 12개 팀 중에서 지난 앞선 4경기 결과를 살펴보면 12개 팀 중에서 블로킹 3위에 올라 있었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박찬웅 선수가 있었죠. 네. 박찬웅 선수가 높은 블로킹으로 좀 상대 정성규 선수나 노경민 선수를 막아준다면 한양대학교 오늘 경기 예상보다 더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하대학교,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성균관대, 홍익대, 충남대, 한양대까지 이렇게 3승을 달리고 있었는데 어제 충남대학교가 경기대학교를 잡아냈습니다. 그렇죠. 사실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보면 경기대도 밀리는 전력이 아닌데 경기대가 네. 3승 2패가 됐고 충남대가 4승 1패, 또 성균관대가 목포대를 꺾고 4승 1패에 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선발 스타팅 라인업입니다. 홍상혁 레프트, 그리고 세터의 최진성, 센터의 박찬웅, 이병준, 라이트의 류성주, 그리고 레프트의 김선호 선수가 먼저 출전을 하겠습니다. 네, 한양대도 선발 라인업에 변화가 있었죠. 센터 박태원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좀 당분간 경기에 나서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 대신해서 이제 이병준 선수가 중앙의 한 자리를 메워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태원 선수가 이제 195cm, 하지만 박찬웅 선수도 196cm 좋은 신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손실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홍익대학교의 스타팅 라인업입니다. 레프트의 노경민, 세터 재경목, 리베로 조성찬, 센터의 강대훈 선수, 그리고 전진선 선수, 그리고 레프트에는 정성규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오늘 노경민 선수가 레프트가 아닌 라이트 공격수로 나오겠죠? 그렇죠. 노경민 선수가 라이트 이동을 했고요. 또 네. 조성찬 선수가 이제 리베로에서 레프트로 출전을 했는데 오히려 홍익대 입장에서는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익대학교 리시브가 지금 12개 팀 중에 10위, 리시브 성공률 31.87%로 굉장히 낮은 편이었는데요. 네. 지금 레프트 한 자리에 조성찬 선수가 들어오면서 리시브나 디그, 수비 부분에서 훨씬 더 안정화를 꾀할 수 있거든요. 네. 홍익대가 좀 단단한, 튼튼한 수비 집중력을 바탕으로 오늘 경기 한양대와 좀 대등한 실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직전 4경기보다는 조금 더 수비의 집중도가 높아진 홍익대학교예요. 이게 오늘 경기에서 리시브가 약했던 팀이 강해지면은 조금 실점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진들이 활발하게 공격을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홍익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한양대학교가 먼저 서브를 넣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김선호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세트 경기 초반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김선호의 서브 강하게 들어왔고요. 재경목 올려주고 뒤쪽에서 떴습니다. 그대로 성공, 정성규. 오늘도 역시 홍익대학교의 시작은 정성규로 시작을 합니다. 네, 정성규 선수 지금 첫 득점 올리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늘 컨디션 상당히 가벼워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정성규 선수가 득점도 득점이지만 서브에서의 방서브 어떻게 한양대가 막아낼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정성규의 서브 네트 맞고 안쪽으로 들어갔고요. 살려내는 한양대학교 뒤쪽에서 떴습니다. 잡아냈고요. 다시 한번 공격 기회 뒤쪽에서 전진선입니다. 하지만 블로킹을 너무 많이 의식을 했나요?
네, 좀 지금 많이 벗어나는 모습이죠. 네. 아, 홍익대학교 지금 라이트 포지션에서 시즌 아웃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센터 전진선 선수가 좀 이런 2단 공격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훈련도 많이 했다고 해요. 하지만 네. 첫 공격은 아쉽게 범실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서브가 좋은 위치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한양대학교가 공격 위기를 잡고요. 블락아웃 그대로 홍상혁의 공격 성공. 2대1 먼저 앞서 나가는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 입장에서는 지금 서브할 때 홍익대학교 이대성 선수가 조금은 흔들렸어요. 다시 한번 한양대 재경목 뒤쪽에서 살짝 맞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기회를 잡는 한양대입니다. 뒤쪽에서 홍상혁 막아냈고 뒤쪽에서 다시 뜹니다. 잘 잡아냅니다. 다시 한번 연타! 연타 공격 성공! 전진선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네, 홍익대학교 지금 뒤에서 수비 집중력 잘 발휘해줬고요. 네. 아, 디그가 올라와도 마무리 지어줄 선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랠리가 좀 길게 이어졌는데 다행히 전진선 선수 손끝에서 득점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상 선수들이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팀 분위기가 약간은 어수선한 모습이에요. 자, 뒤쪽에서 홍상혁 그대로 맞고 아웃이 됐습니다. 홍상혁 선수가 오늘 경기 초반에 많은 공격 기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노경민 선수 쪽이 좀 블로킹이 낮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네. 활용해서 손쉽게 득점 만드는 홍상혁 선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양대학교가 3대2 앞서 나가고 있고요. 유성주의 서브 재경목 뒤쪽에서 떴습니다. 다시 한번 손 맞고 아웃되면서 전진선이 득점을 성공합니다. 전진선 선수가 어느새 라이트 자리까지 올라와서 내려와서 공격을 성공시켰어요. 전진선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전진선의 서브 강하게 잘 잡아냈고요. 뒤쪽에서 떴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여기서는 박찬웅 선수가 약간의 미스를 범했습니다. 4대3 한 점차 다시 역전에 성공하는 홍익대학교입니다. 전진선이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합니다. 전진선의 서브 네트 맞고 그대로 서브 범실. 네, 오늘 경기 전 양진웅 감독 오늘 경기 서브와 리시브 싸움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도 네. 전진선 선수의 서브 범실로 한 점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익대학교는 이 점수차를 벌리기 위해서는 이런 조그만한 범실들이 없어야겠어요. 다시 한번 한양대의 서브가 강하게 들어왔고요. 뒤쪽에서 떴습니다. 하지만 블럭에 맞고 떨어집니다. 블로킹 성공하는 한양대학교의 최진성. 네, 지금은 조성찬 선수가 처리하기에는 조금 큰 오픈 공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조성찬 선수가 이제 리베로에서 공격 진영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은 부담이 있겠어요. 높이에서의 부담. 다시 한번 블락 맞고 아웃됩니다. 하지만 한양대는 이렇게 계속해서 블락을 성공을 시킨다면은 홍익대가 공격하는 입장에서 불안할 거예요. 공격할 때. 네, 홍익대는 지금 상대 블로킹 높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노경민 선수의 공격처럼 상대 블로킹을 이용해서 득점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고요. 네. 서브 날카롭게 들어갔고요. 뒤쪽에서 김선호가 떴습니다. 다시 한번 잡아냈지만 그대로 코트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6대5 아쉬운 한 점을 헌납하는 홍익대학교. 네, 한양대 양진웅 감독 지난 3주간 선수들과 훈련을 해본 결과 김선호 선수가 점점 더 좋아지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네. 아, 지금 바로 그 공격력으로 타답을 해주고요. 네. 아, 여기서 서브 에이스가 나옵니다. 서브가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판정. 한양대학교가 2점차 오늘 경기 처음으로 2점차 점수 차이가 났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서브가 이어지겠습니다. 박찬웅 잡아냈고요. 하지만 약간 불안합니다. 뒤쪽에서 정성규가 뜹니다. 정성규의 공격 성공. 이럴 때 해결을 해주는 게 에이스의 역할이죠. 그렇죠. 홍익대가 지금까지 리시브가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3연승을 달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정성규와 같은 한 방이 있었기 때문이죠. 네. 7대6 한 점차 좁혔고요. 1번의 노경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노경민의 서브 강하게 잘 잡아냈고 뒤쪽에서 떴습니다. 블락이 맞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아, 지금 홍익대 센터 강대훈 선수 잘 기다리고 있었죠. 리시브가 길게 올라왔기 때문에 최진성 선수가 속공으로 연결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병준 선수가 마지막에 블락 강한 이후에 공을 잃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노경민의 공격 잡아냈고요. 뒤쪽에서 떴습니다. 그대로 공격 성공. 한양대 류성주. 네, 류성주 선수 지금 블로커 사이의 빈틈을 잘 보고 그 사이로 공을 매섭게 때려냈습니다. 네, 동점까지는 허용을 했지만 역전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가 서브를 다시 준비를 합니다. 밀어 넣어줬고요. 재경목 뒤쪽에서 그대로 속공 들어갑니다. 10회반의 강대훈 선수가 좋은 수비 이후에 좋은 공격까지 보였습니다. 네, 홍익대학교 지금 양쪽 날개가 그렇게 완벽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세터 재경목 선수 중앙에서 속공수들을 많이 활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경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서브 들어왔고요. 서브가 그대로 바깥으로 흘러나갔습니다. 강대훈 선수가 서브함에 있어서는 약간의 부담감을 가졌는지 범실을 범합니다. 2대8 한 점 앞서 있는 한양대학교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김선호. 김선호의 강한 서브 바깥으로 흘러나갑니다. 오늘 경기 초반에 양 팀의 서브 범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스파이크 서브나 플로터 서브를 구사한 선수들이 모두 지금 범실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느 팀이 먼저 서브 범실을 줄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성규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정성규의 강한 서브 네트 맞고 공익대 코트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범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이병준 가볍게 넘겨줬고요. 이대성, 재경모에 그대로 넘겼습니다. 공을 살리지 못하는 한양대학교 재경모 선수가 상당히 센스 있는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병준 선수의 디그가 수비로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캐치볼 반칙이 있었거든요. 네. 네, 홍익대의 득점입니다. 네, 홍익대학교가 점수를 가져갑니다. 10대10. 동점인 상황. 재경모에 가볍게 넘겼고요. 네, 뒤쪽에서 떴습니다. 그대로 공격 성공하는 한양대학교 박찬우. 한양대학교와 홍익대학교 지금 한 점씩 계속 주고받으면서 팽팽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 분위기를 먼저 넘겨주는 팀은 오늘 경기가 힘들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미성훈 선수가 서브 범실을 범합니다. 네, 지금 양 팀 모두 11점까지 올라오는 사이에 지금 거의 절반은 범실로 넘겨준 점수거든요. 네. 어느 팀이 후반을 넘어갈 때까지 좀 범실을 좀 줄여주느냐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선배들이 그 분위기를 잡아줘야겠죠. 전진선 네트 맞고 들어왔고요. 다시 한번 올리고 그 뒤쪽에서 떴지만 안쪽으로 본인 코트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 한양대학교 세터 최진성 선수와 지금 박찬웅 선수의 속공 후 초반은 좀 좋지 않아 보이네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양 팀이 공격할 때 조금씩 어수선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강대현 선수의 모습, 전진선의 강한 서브 네트 맞고 들어갑니다. 홍익대학교 코트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범실 12대12. 한양대학교가 다시 동점을 맞췄고요. 한양대학교의 홍상혁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홍상혁의 서브 잘 들어갔어요. 주변했고요. 받아줬고 뒤쪽에서 뜹니다. 그대로 아웃. 지금 조성찬 선수의 공격이 그대로 네, 아웃이 됐다는 판정인데 조성찬 선수는 지금 한양대 코트 엔드라인에 공이 걸렸다고 한번 어필해봤고요. 네. 조심히 곧바로 선수들을 불러모아서 확인해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한 점 한 점이 오늘 경기 1세트를 가져가는 팀이 오늘 경기 분위기 많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홍익대학교 지난 3주간 노경민 선수와 조성찬 선수의 공격을 위주로 좀 훈련을 많이 해왔거든요. 두 선수가 네. 공격에서 좀 힘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대로 아웃이라는 판정입니다. 네, 한양대학교가 한 점을 가져가면서 13대12 한 점차 앞서갑니다. 네, 비록 실점은 됐지만 지금 조성찬 선수 공격 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신감 있는 공격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강한 서브 흔들렸고요. 노경민이 살려냅니다. 뒤쪽에서 정성규. 정성규가 공격까지 이어갔지만 잡아내는 한양대학교 김선호가 뜹니다. 김선호의 공격 그대로 아웃. 다시 한번 그대로 아웃된다는 판정. 13대13 균형이 맞춰집니다.
네, 한양대 선수들은 지금 순간적으로 터치아웃이라고 봤는데요. 네. 주심 아웃 판정으로 선언하고 홍익대의 서브로 들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익대학교의 서브는 조성찬 선수가 준비를 합니다. 조성찬의 서브 그대로 바깥쪽으로 밀려나갑니다. 홍익대학교가 지금 계속해서 앞설 수 있는 기회에서 범실로 점수를 헌납하고 있단 말이죠. 아쉬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점 앞서 있는 한양대학교 박찬웅 가볍게 넘겨줬고요. 재경모 뒤쪽에서 정성규 밀어넣습니다. 정성규 선수가 득점력이 높은 것이 강한 스파이크도 있지만 이렇게 센스있게 밀어넣는 플레이도 많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홍익대 입장에서는 지금 득점에 기뻐하기보다는 지금 플로터 서브에도 리시브가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리시브 네. 라인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노경민의 서브는 들어갑니다. 서브에서 기록하는 노경민 15-14 한 점차 앞서 나갑니다. 이런 점들이 홍익대학교의 강점인데 잘 살려야겠죠. 지금 좋은 분위기 잘 살려내야 되는 홍익대학교. 노경민의 서브 약간 흔들렸습니다. 뒤쪽으로 내줬고요. 그대로 김선호. 김선호의 공격 성공. 김선호가 좋은 공격 성공하면서 15-15 균형을 맞춥니다. 네, 김선호 선수 확실히 리그 초반 첫 경기 두 번째 경기 때보다는 지금 공격력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온 모습이죠. 스텝도 굉장히 빠르고 간결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전에 양진웅 감독이 말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성규의 공격 성공. 홍익대학교에겐 정성규가 있습니다. 네, 지금 세터 재경목 선수가 정성규 선수가 본인의 타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지금 공을 높게 잘 뽑아주고 있거든요. 네. 정성규 선수 오늘 1세트 초반 중반까지 공격 성공률 굉장히 좋습니다. 네, 홍익대학교는 송찬욱 선수가 서브를 위해 들어갔습니다. 송찬욱의 서브 강하게 다시 한번 뒤쪽에서 때립니다. 전진선. 이런 강 서브들을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한양대학교. 네, 사실 한양대학교 리시브가 굉장히 좋은 편이었는데 네. 지금은 리시브가 많이 흔들리면서 상대에게 리드를 내줬고요. 네. 한양대학교 앞선 4경기까지의 결과를 통틀어 봤을 때 리시브가 지금 전체 팀 중에서 3위로 좀 좋은 편이었거든요. 네. 뭐 구자혁, 홍상혁, 또 김선호로 이어지는 3인 리시브 체제가 비교적 견고한 편이었는데 지금은 구자혁 선수가 좀 흔들리면서 네, 양진웅 감독 선수들에게 한 번 더 좀 침착하게 플레이할 것을 주문하고 있죠. 네, 반대면에 이제 홍익대학교는 원포인트 서브로 넣어줬던 송찬욱 선수가 좋은 서브를 기록을 하면서 전진선 선수에게 공격 기회가 주어졌고요. 그 기회를 잘 살리는 전진선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박종찬 감독도 이제 경기 전에는 이번 시즌은 마음을 비웠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오늘 경기 탐날 거예요. 그렇죠. 한 경기도 허투루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박종찬 네. 감독 오늘 경기에도 사활을 걸었고요. 네. 자, 송찬욱의 서브. 송찬욱의 서브. 다시 이번에는 아웃입니다. 엔드라인 바깥쪽으로 살짝 흘러나가면서 16점째 올리는 한양대학교. 지금 양 팀이 이제 경기대, 경희대학교 이런 강팀들 지금 아래에 있는 약간은 균형이 비슷한 팀이기 때문에 지금 서로를 아래 놓고 싶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정성규 밀어줬고요. 잡아냅니다. 다시 한번 뒤쪽에서 뜹니다. 볼러에 걸렸고요. 이대성이 살려냈습니다. 재경목 뒤쪽에서 정성규. 정성규의 공격은 볼랑 맞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정성규가 1세트부터 계속해서 환호하면서 홍익대학교의 사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정성규 선수 팀에 꼭 필요할 때 이렇게 득점을 한 점, 두 점씩 올려주면서 어느덧 경기 후반, 세트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성규가 좋은 공격 성공 후에 서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규의 서브 흔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연타! 여기서는 주심이 휘슬을 불었는데요. 네, 지금은 네. 조성찬 선수가 다이렉트 킬을 위해서 공을 터치하고 공을 스파이크로 때리고 다시 내려오는 과정에서 네터치 범실이 있었죠. 네, 김성찬의 아쉬운 공격 범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익대학교 입장에서는 지금 서브에 한양대학교 리시브진들이 흔들린다는 점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한양대학교도 김대민 선수가 원포인트 서버로 들어왔는데요. 네, 김대민의 서브 강하게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네, 지금도 반발의 차로 벗어났죠. 김대민 선수도 매 경기 원포인트 서버로 투입해서
득점도 많이 올리고 또 날카로운 서브도 항상 선보이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재민의 서브는 실패로 돌아왔고요. 이제 홍익대학교의 재경목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밀어줬고 다시 한번 흔들리는 팀을 타서 정진선의 공격 성공. 20대 17의 석점차. 오늘 1세트 중에 가장 많은 점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작전 타임 요청하는 한양대학교의 양진웅 감독. 네, 양진웅 감독 지난 3주간 선수들과 기본기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했고 또 오늘 경기 서브와 서브 리시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네. 지금 생각보다 한양대 리시브 라인이 다른 경기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특히 지금 구자혁 선수를 향한 목적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좀 구자혁 선수의 안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홍익대학교의 서브가 강하다는 의미인데 이 서브 성공률이 세트당 성공은 이제 하위권을 달리고 있지만 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전체 33.16% 1위입니다. 네, 지금 서브 효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네. 중요할 때 서브 득점 잘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득점으로 20대 17, 석점차 앞서 있는 홍익대학교 뒤쪽으로 떴습니다. 굴러게 막혔습니다. 전진선. 아, 전진선 선수 지금은 상대 홍상현 선수가 뒤에서 들어오는 걸 미리 보고 감타하고 있었어요. 네. 전진선 선수의 네. 박종찬 감독과 하이파이브도 있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전진선 선수의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재경목이 밀어넣고요. 다시 한번 뒤쪽에서 홍상현 그대로 아웃됐다는 판정. 홍익대학교가 한 점 더 가져갑니다. 이제 한양대학교 입장에서는 터치아웃이 아니냐 이런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 선심이 터치아웃 시그널을 잠깐 취한 것 같아요. 양진웅 감독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심과 이야기를 하면서 네. 또 판정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심이 또 선심들과 의견을 나눕니다. 네, 그렇습니다. 20점이 넘어가고 있는 이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의 한 점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한양대학교의 득점이 인정이 됩니다. 네, 홍상현 선수가 의도적으로 좀 블록커를 보고 밀어쳤는데 홍익대학교 네. 전진선 선수의 손을 맞고 나갔죠. 네, 전진선 선수가 손을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21대 18 석점차 뒤져 있는 한양대학교. 그대로 강하게 잡아냈고요. 조성찬이 살려냈습니다. 전진선이 밀어넣고요. 다시 한번 한양대에게 공격 기회가 이어지겠습니다. 약간은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리시브 흔들렸고요. 다시 한번 노경민이 뜹니다. 노경민의 공격 살려내는 한양대학교. 이대성 재경목 뒤쪽에서 전진선. 전진선의 공격 성공. 이 약간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홍익대학교 선수들이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를 했습니다. 네, 홍익대 선수들 사실은 득점이 난 줄 알았어요. 랠리 과정에서. 근데 네. 다시 공이 넘어오는 것을 보면서 전진선 선수가 본인에게 공을 달라고 좀 세터에게 적극적으로 손짓을 했거든요. 네. 네, 본인에게 공이 오자마자 깔끔하게 득점 만들어줍니다. 네, 22대 18 넉점차 앞서 있습니다. 원포인트 서버 이상우. 다시 한번 뒤쪽에서 때립니다. 그대로 재경목의 왼발 옆쪽을 때리면서 득점 성공하는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의 류성준 선수가 계속해서 분전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따라갈 수 있는 기회. 홍상혁이 준비합니다. 홍상혁의 강한 서브. 재경목 뒤쪽에 정성규. 그대로 라인아웃. 22대 20, 두 점차까지 따라붙는 한양대학교. 네, 홍익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추격당하는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작전 타임 요청하는 박종찬 감독입니다. 네, 지금 한양대가 강서브로 한번 반격을 노려보고 있는데 네. 홍익대학교 리시브 중심에서 조성찬 선수가 지금 잘 버텨주고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정성규 선수의 한 방이 나간다면 선수들이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염려해서 또 박종찬 감독, 정성규 선수에게 좀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학생들 이제 2학년, 3학년 선수들이긴 하지만 아직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분위기에 흔들릴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분위기들을 잘 잡아주는 박종찬 감독입니다. 22대 20, 두 점차 뒤져 있는 한양대학교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상혁의 서브. 홍상혁이 강하게
나아냈고요. 재경목 띄워주고요. 뒤쪽에서 노렸습니다. 그대로 아웃되는 노경민의 공격. 22-21 한 점차. 이제 점차는 크지 않습니다. 한 점차까지 따라붙는 한양대학교. 네, 홍익대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지금 이런 부분이죠. 리시브가 잘 됐는데도 한 방에 결정이 안 난단 말이죠. 네. 어느덧 한 점차까지 쫓기고 있는데 지금 서브도 잘 받아줘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서브 중요하겠습니다. 홍상혁의 서브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홍상혁 선수가 서브를 범실하면서 홍익대학교 입장에서는 약간의 안도의 한숨을 돌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조성찬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23-21 두 점차 앞서 있는 홍익대학교. 올려주고요. 그렇죠. 떴습니다. 하지만 블락이 막혔습니다. 강대훈. 강대훈이 좋은 블락을 성공시킵니다. 네, 한양대학교 지금 세터 최진성 선수에 이어서 김지성 선수까지 나서면서 힘을 모아보고 있는데 지금 홍익대 세트 포인트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홍익대학교가 이번에 서브는 범실을 합니다. 조성찬 선수의 서브가 길게 나가면서 24-22 한양대학교가 두 점차 뒤져 있고요. 이지석 선수가 서브를 위해 들어왔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지석의 서브. 이대성, 재경무, 정성규가 떴습니다. 하지만 블락이 막혔습니다. 네, 지금은 정성규 선수가 처리할 수가 없었죠. 지금 네. 2단 연결 올라오는 과정에서 토스가 좀 정성규 선수 스텝과 맞지 않았거든요. 네. 강약 조절을 한다고 해봤지만 이미 상대 블로킹이 완벽히 세팅돼서 오버블로킹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각을 내서 피해가기에는 좀 어려웠고요. 여기서 한 점 더 준다면 듀스입니다. 홍익대학교 여기서 끊어가야겠죠. 네, 홍익대학교 입장에서는 이번 세트는 여기서 끝내야겠죠.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졌었는데 이제 어느덧 한 점 차까지 추격하는 한양대학교입니다. 이 홍익대학교 이제 아무래도 한 포인트가 남았기 때문에 전진선 선수나 정성규 선수 쪽으로 조금 이제 공격이 몰릴 것 같죠. 네, 홍익대학교 우선 1번은 네. 상대 이지석 선수의 서브를 잘 받아내줘야겠죠. 재경무 네. 선수가 좀 더 편하게 세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리시브가 가장 중요한 순간. 이대성, 재경무에게 올려줬고요. 노경민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아웃. 노경민이 이 라이트에서의 부담감이 있을까요? 아, 지금은 노경민 선수의 범실이긴 하지만 사실은 세터 재경욱 선수의 범실이죠. 공이 좀 뒤로 빠졌거든요. 노경민 네. 선수 허리가 꺾이면서 공을 처리했기 때문에 좀 정교하게 공격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네, 24-24 교수입니다. 조성찬, 재경욱, 정성규. 정성규의 공격 성공. 네, 정성규 선수 공격 후에 바로 선수들에게 박수 치면서 바로 돌리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네. 힘을 불어넣어주는 모습이죠. 네, 계속해서 정성규 선수가 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코트 밖에서의 박종찬 감독의 이 역할도 중요하지만 코트 안에서 이제 선수들을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강한 서브는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조경민의 서브는 바깥으로 나가면서 다시 한번 25-25 1세트부터 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김지승, 이대성, 재경무, 정성규가 달립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정성규의 공격 성공. 네, 재경무 선수 지금은 정성규 선수에게 딱 맞게 깔끔하게 잘 뽑아줬어요. 네, 지금 정성규 선수에게 갈 때는 조금은 더 리시브에 안정감이 있어요. 이제 세팅에 안정감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대훈 약간은 흔들렸지만 살려냈고요. 뒤쪽에서 공격 하지만 네트 맞고 떨어집니다. 홍익대학교가 27-25 1세트를 먼저 가져갑니다. 네, 홍익대학교 지금 상대 리성규 선수의 포인트 범실로 주스 접전 끝에 좀 경기를 챙겼는데요. 지금 1세트 경기 모습을 보면 양팀 모두 베스트 경기력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2세트부터는 조금 더 좋아진 경기력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홍익대학교가 27-25로 1세트를 먼저 가져갔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2018 쿠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홍익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가 1세트를 먼저 가져가면서 1-0 먼저 유리한 고지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 1세트 내내 양 팀의 범실이 많았습니다. 네, 범실로 듀스를 허용한 홍익대, 또 범실로 세트를 내준 한양대, 두 팀 모두 말씀하신 대로 범실이 많았는데요. 그중에서도 사실 홍익대 범실이 더 압도적이었죠. 홍익대학교 1세트에만 범실 14개, 상대가 가져간 25점 중에 14점을 범실로 내줬다는 점 좀 상당히 뼈아픈데요. 2세트에 만약에 범실을 줄이지 않는다면 2세트는 또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한양대 역시도 범실 8개로 적지 않은 범실을 선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익대학교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 시즌 부상 선수도 많고 선수층이 그만큼 조금은 얇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세트마다 접전을 펼친다면은 이 후반 갈수록 조금 선수들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홍익대학교 리시브 성공률도 45%로 좀 낮은 편이었고 범실도 많았지만 그래도 공격 성공률 면에서는 또 상대를 압도했어요. 홍익대학교 1세트에 52% 성공률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정성규 선수 7득점 성공률 64%, 또 전진선 선수 센터지만 6득점으로 뒤를 이었죠. 공격 성공률 62%로 활약해 주었습니다. 네, 한양대학교는 지금 고르게 공격 성공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한양대학교도 범실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죠. 또 한양대학교 오늘 경기 전에도 공격 성공률이 낮은 것에 대한 좀 우려에 대해서 좀 양진우 감독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1세트에도 공격 성공률이 42%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50%까지는 최소한 좀 더 끌어올려줘야 되는 한양대학교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대학 스포츠 총장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쿠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가 홍익대학교와 한양대학교 경기를 홍보하기 위해 홍익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지금 이 경기장에서도 오늘의 경기 응원하고 있는데요. 오늘 러너들이 유리그를 위해 열심히 달린 만큼 홈 경기도 재밌게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비치는 같은 유니폼을 지금 맞춰 입고 응원하는 팀이 이제 러너인데요. 네, 오늘 경기 전에 응원도 나눠주고 홍익대학교 상징 동물 탈도 쓰고요. 경기를 홍보했다고 합니다. 오늘 네. 경기 그만큼 재밌게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2세트 홍익대 강대훈 서브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홍익대학교의 서브 잡아냈고요. 그대로 첫 공격은 깔끔하게 성공시키는 박찬웅. 한양대학교가 2세트 첫 공격은 네, 지금 박찬웅 네. 선수의 공격이 일단 사이드라인은 벗어난 걸로 보이고요. 지금 홍익대 블로커 손에 맞았냐, 맞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판정에 지금 네, 맞고 나갔다는 네. 판정이죠. 네, 박찬웅 선수의 공격을 성공을 인정을 합니다. 박찬웅이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박찬웅의 서브. 주성찬이 받아주고요. 이제 정성규 강하게 홍상혁이 살려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공격은 네, 여기서 한양대 공격 성공을 인정을 합니다. 류성주의 공격 성공. 2-0 먼저 앞서 나갑니다. 네, 박찬웅 선수가 공을 끝까지 쫓아와서 살려냈어요. 네, 박찬웅 선수 1세트에 좀 평소보다 다소 부진했기 때문에 2세트에는 초반부터 집중력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네, 박찬웅의 서브. 조성찬 약간 흔들렸고요. 뒤쪽에서 정성규 막아냅니다. 최진성 다시 왼쪽에서 여기서 블락손에 맞았지만 코트 안쪽으로 떨어지네요. 네, 홍익대학교 지금 벌써 3연속 실점인데요. 리시브도 흔들리고 있고 또 흔들린 공을 공격수에게 연결하는 과정에서 2단 연결도 지금 정교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선수를 좀 더 분발해줘야겠죠. 네, 2세트 초반에 한양대학교가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대성 올려주고요. 다시 한번 정성규가 뜹니다. 정성규의 득점 성공. 정성규 선수가 2세트 홍익대학교의 첫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3-1 두 점차. 정성규가 강한 서브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위치로 가고 있고요. 정성규의 서브. 정성규의 강한 서브. 최진성 그냥 뒤쪽에서 공격 성공하는 홍상혁.
한양대학교가 1세트에는 리시브가 많이 흔들렸었는데 2세트 초반 들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네, 오히려 홍익대학교가 리시브에서는 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양대학교 홍상현 선수가 또 분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한양대학교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유성주. 유성주의 강한 서브는 네트 맞고 홍익대 쪽으로 다시 한번 뒤쪽에서 뜹니다. 막혔고요. 살려내는 재경모. 다시 한번 정성규. 최진성. 다시 한번 쏩니다. 하지만 블락에 막혔고요. 랠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블락. 살려내는 한양대학교 최진성. 다시 한번 홍상혁. 홍상혁이 공격 성공합니다. 네, 한양대학교 지금은 리베로 구자학 선수의 철저한 어택 커버가 있었고요. 홍상혁 선수가 계속된 공격 시도에 기어이 또 반대쪽 꼭지점 쪽으로 한번 득점을 만들어줍니다. 네, 구자학 선수가 1세트의 부진을 계속해서 만회를 하고 있어요. 5-1 넉점 차 앞서 있는 한양대학교. 가볍게 밀어넣어줬고요. 이 서브는 바깥으로 나갔다는 판정. 홍익대학교가 점수를 가져갑니다. 네, 지금 비록 아웃되긴 했지만 상대 허를 찌르기에는 상당히 좋은 그런 코스의 서브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익대학교 선수들이 꼼짝도 못하고 당할 뻔했습니다. 다시 한번 재경목 받아냈고요. 최진성. 다시 한번 홍상혁. 홍상혁의 공격은 그대로 아웃됩니다. 홍익대학교가 한 점 더 따라붙는 데 성공을 합니다. 5-3 두 점 차. 재경목의 서브. 강한 서브는 아니지만 날카롭습니다. 네, 받아냈고요. 최진성. 유성주가 뒤쪽에서 뜹니다. 블러에 막혔고요. 다시 한번 살려내는 구자혁. 홍상혁이 밀어넣습니다. 살려내는 홍익대학교 뒤쪽에서 조성찬입니다. 다시 한번 살려냈고요. 세 번 만에 넘겨냅니다. 한양대학교가 공격 기회 가져갑니다. 뒤쪽에서 떴고요. 다시 한번 막아내는 김도훈. 조성찬. 우경민 여의치 않고요. 상대 코트 쪽으로 넘겨냈습니다. 다시 한번 속공. 여의치 않고 다시 한번 넘겨줍니다. 조성찬. 다시 한번 홍익대 진영. 전진선. 뒤쪽에서 노경민. 노경민의 공격 성공. 터치업 시키는 노경민. 네, 결국은 뚫어내는 홍익대학교 노경민 선수입니다. 네, 홍익대학교가 이 긴 랠리의 승부를 가져갑니다. 이런 랠리를 성공시키게 되면은 이제 홍익대 입장에서는 기세가 오를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홍익대 선수들 지금 결국 득점 성공했지만 공격이 계속 상대 블로킹에 부딪히면서 바운드가 되고 있거든요. 한 네. 방에 뚫어낼 수 있는 그런 더 날카로운 공격이 필요합니다. 네, 최진성 그리고 한 번에 11번의 이병준 선수가 공격 성공시킵니다. 6-4 2점 차. 홍익대학교는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아쉬운 실점을 하게 됐고요. 한양대학교는 한 점 달아나게 됐습니다. 홍상혁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강 서브를 가지고 있죠. 네, 1세트에서도 좋은 서브 보여줬었는데요. 잘 잡아냈고 재경목이 뛰어줍니다. 그리고 정성규, 최진성. 다시 한번 그대로 바깥쪽으로 흘러나갑니다. 네, 지금은 2단 연결 미스죠. 네. 6-5 한 점 차 따라붙는 홍익대학교. 이 양진웅 감독도 조금은 초조할 거예요. 넉점 차까지 앞서갔었는데 순식간에 따라붙는 홍익대학교거든요. 전진선. 전진선의 강한 서브. 최진성. 왼쪽에서 블락이 막혔습니다. 살려냈고요. 세 번의 터치 살려냈습니다. 반대편으로 이어졌고 오른쪽에서 무경민. 약간은 잘 맞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네, 지금 상대 범실도 있었고 한양대는 어떻게 보면 리베로 구자혁 선수가 만든 득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강한 서브를 리시브로 잘 버텨주고 리시브 받자마자 들어서 또 바로 디그도 해줬거든요. 네. 구자혁 선수 2세트 움직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네, 박종찬 감독이 오늘 경기 들어서 가장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에서 조성찬. 조성찬의 공격은 좀 맞고 나갔습니다. 상대 블로커를 뚫어내는 조성찬. 조성찬 선수 사실 신장이 프로필상으로 180cm로 아주 큰 편은 아닌데 작은 네. 편임에도 또 본인의 스피드와 또 점프력을 이용해서 팀에 한 점 선물해 주네요. 네, 선수들이 한양대학교 선수들도 상당히 높다 보니까 부담을 가질 만도 한데 자신감 있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서브는 네트 맞고 본인의 코트 쪽으로. 서브 범실 홍익대학교 조성찬. 한양대가 이 두 점 차 리드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성의 서브. 최진성의 서브 날카롭게 그대로 연타. 하지만 막아내는 홍익대학교 정성규가 떴습니다. 안쪽으로 꽂히는 정성규의 공격. 네, 한양대학교 지금은 다이렉트 킬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좀 자신감이 없었어요. 확실하게 처리를 해주지 못했고 네. 그 결과 디구 반격을 허용하고 말았죠. 네, 그렇습니다. 한양대학교 이런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홍익대학교는 자신들의 위기를 보면 하는 모습입니다. 최진성 뒤쪽에서 유성규가 공격 성공. 이 팀의 4학년 선수가 상대의 동점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선호가 서브를 준비하겠고요. 김선호 선수도 좋은 서브를 가졌죠. 김선호의 서브 흔들렸습니다. 조성찬 다시 한번 재경목이 편하게 넘겨줍니다. 최진성 그대로 연타 공격 들어갑니다. 그대로 속공 성공. 홍익대학교 지금은 리베로 이대성 선수가 리시브를 받기 전에 이미 넘어져 있었거든요. 네. 정확한 리시브 연결하기가 좀 힘들었고요. 박종찬 감독 지금 작전 타임을 부르자마자 이대성 선수에게 좀 리시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선수들 조금 더 집중해달라는 그런 주문인 것 같고요. 네, 2세트의 첫 작전 타임은 홍익대학교가 가져갑니다. 10대 7 석점차 뒤져있는 홍익대학교인데 이 수비적인 위치 그리고 공격적인 위치에서도 조금씩 전경기보다는 집중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한양대학교는 초반에 흔들렸던 모습을 이제 그 분위기 흐트리지 않고 자신들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한양대학교 지금 홍익대 선수들이 아주 작정하고 강서브를 넣고 있는데 1세트보다는 지금 리시브 성공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 덕분에 상대를 좀 따돌리고 3점 차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석점 차 앞서 있습니다. 한양대 서브 잘 받아줬고요. 정성규가 밀어넣습니다. 최진성 다시 한번 왼쪽에서 블락에 성공하는 강대훈. 강대훈 선수가 오늘 계속해서 점수차가 벌어지거나 좁혀질 상황에서 좋은 블락들을 성공시켜주고 있어요. 네, 강대훈 선수 1세트에도 블로킹 두 개를 기록했죠. 오늘 네. 블로킹 좀 손맛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네, 좋은 손맛 지니고 있는 강대훈. 강대훈의 손맛은 서브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과연 최진성 잘 살려냈고요. 박찬웅이 속공에 성공합니다. 여기서는 리시브가 살짝은 불안했는데 최진성 선수가 잘 살려냈어요. 네, 최진성 선수는 리시브가 길게 올라오면 좀 속공 수에게 연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 홍익대 선수들이 좀 수비 위치는 잡고 있었지만 워낙 빠르게 공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노경 선수가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석점차 정성규의 공격 빠르고 강합니다. 그대로 상대 리시브 맞고 본인의 코트 밖에까지 나가는 강력한 공격 정성규. 11대 9 두 점 차입니다. 정성규가 서브를 곧바로 준비하러 갔고요. 정성규의 강 서브 한양대에 긴장을 해야겠죠. 강한 서브 하지만 네트를 넘지 못했습니다. 정성규 선수가 오늘 계속해서 좋은 공격 이후에 이 좋은 서브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네요. 네, 사실 정성규 선수도 서브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오늘은 범실이 조금 많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12대 9 석점차 앞서 있는 한양대학교입니다. 정성규가 받았고요. 다시 한번 뒤쪽에 전신선 밀어넣었지만 잘 잡아내는 한양대학교. 다시 한번 블락. 이것이 다시 한번 득점까지 연결이 됩니다. 네, 재경목 선수 지금 1세트에 비해서는 2세트 들어서 속공을 좀 많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네. 속공 토스가 좀 좋지 않네요. 네, 호흡을 조금 더 가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재경목 선수가 이번 시즌 들어오면서부터 이 홍익대가 걱정했던 부분이거든요. 2세터진이 최진성 다시 한번 뒤쪽에서 대로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홍상혁의 공격 성공. 이 홍익대는 이 재경목 선수를 대신해서 김상진 선수 이 세터를 볼 수 있는 선수가 부상이 당했다는 점이 이 컨디션이 난조할 때 받쳐줄 수 없다는 점이 좀 불안하겠어요. 13대 10 3점 차. 이대성의 리시브 약간 흔들렸고요. 재경목이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14대 10 2세트의 분위기는 한양대학교가 다시 한번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1세트는 20점 근처까지 두 팀이 좀 팽팽하게 수속 게임을 이어갔다면 2세트는 초반부터 좀 점수가 벌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14-10 역점차. 다시 한번 강한 서브 잘 잡아냈고요.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려주고 속공.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진석. 그리고 다시 한번 밀어넣었는데요. 본인의 네트 맞고 떨어졌습니다. 오늘 양팀 공격을 할 때 보면 세터들이 공격수를 보고 올려주는 이 타점이 조금 낮아요. 네, 이게 네. 클러치 상황에선 세터들이 좀 공격수에 공을 올려줄 때 마음이 조금 급해질 수 있거든요. 상대가 전열을 완전히 가다듬기 전에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좀 조급해질 수 있는데 조금 더 차분하게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네, 14-11 석점차 뒤져있는 홍익대학교. 전진선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전진선의 서브 잘 받아냈고요. 최진성 뒤쪽으로 올려줬지만 또 맞지 않아요. 다시 한번 재경목. 이번에는 정성규가 뒤쪽에서 성공을 시킵니다. 정성규 선수 전위 뭐 중앙 좌우 가리지 않고 득점을 만드는 선수인데요. 네. 지금도 정말 일품이었죠, 공격. 네. 이제 1세트는 레프트에서 2세트 초반에는 라이트 그리고 지금 중앙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조차도 조금 헷갈렸어요. 정성규가 맞는지. 좋은 공격 이어졌고요. 다시 한번 강한 서브가 잘 들어갔습니다. 살려내는 한양대학교 전진선 다시 한번 뒤쪽으로 연결해줬고요. 조성찬 그대로 상대의 손을 맞고 나갔습니다. 조성찬의 공격 성공. 네, 조성찬 선수 지금 정말 영리하게 한양대학교 블로커들이 떴는데 지금 한양대 블로킹이 가장 낮은 쪽이 바로 세터 최진성 선수 쪽이거든요. 네. 그쪽을 이용해서 가볍게 득점 만들어줬고 어느덧 한 점차까지 턱 끝까지 따라 붙는 홍익대학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한양대학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양진웅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14-10 한 점차, 14-13 한 점차까지 따라 붙는 홍익대학교인데요. 역점차까지 벌렸었단 말이죠. 석점을 연거푸 득점을 성공하면서 이제 한 점차까지 추격을 한 홍익대학교인데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야겠습니다. 홍익대학교 범실이 나와서는 안 되겠어요. 홍익대학교는 지금처럼 좀 한양대를 더욱더 압박해 준다면 동점에 이어서 역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반면에 지금 한양대학교는 보이지 않는 범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코트 위에서 톱니바퀴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달아나기 위해서는 선수들 조직력을 한 번 더 가다듬어야겠습니다. 네, 방금 전 화면에는 오늘 선수들 인터뷰를 했었던 오승혜 리포터가 잠깐 잡혔었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를 지켜보면서 분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뒤쪽에서 떴습니다. 하지만 잡아내는 홍익대학교. 전지선이 높게 그리고 노경민. 정성규, 재경보. 다시 한번 조성찬입니다. 조성찬은 공격이 그대로 아웃이 됐습니다. 동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양대 입장에서는 한숨 돌렸습니다. 네, 한양대 지금도 사실은 공격수와 호흡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상대 범실로 네, 7점을 끊어냈습니다. 네, 15-13 두 점차 앞서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이대성 뒤쪽에서 조성찬 그대로 리시브 맞고 아웃이 됐습니다. 조성찬이 공격에 성공하면서 15-14 한 점차 따라붙는 홍익대학교. 조성찬 좋은 공격 이후에 좋은 서브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조성찬의 서브입니다. 가볍게 넘겼고 추진성 그대로 쳤고 그냥 블락 맞았고요. 살려내는 한양대학교 다급하게 살려냈습니다. 김도훈 다시 한번 재경모 정성규가 떴습니다. 정성규의 공격은 다시 한번 막아내는 한양대고요. 잘 올려줬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은 여기에서 그대로 조성찬 선수의 손에 맞고 나갔어요. 네, 지금은 김선우 선수가 처리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공이었는데 네. 김선우 선수 특유의 좀 침착함으로 공을 잘 달래서 상대를 노렸습니다. 네, 김선우가 좋은 공격을 성공했고 16-14 두 점차 점수차가 유지가 됩니다. 최진성의 서브 재반했고요. 올려주고 다시 한번 정성규가 밀어넣습니다. 네, 두 번의 터치, 네, 세 번의 터치만에 넘겨줬고요. 다시 한번 재경목이, 다시 한번 정성규를 봅니다. 블라이 막혔고 다시 한번 홍익대의 공격. 다시 한번 정성규 다시 막히고요. 세 번 연속으로 막혔고 조성찬, 노경민이 공격 성공합니다. 네, 노경민 선수가
정성규 선수가 세 번이나 공격이 막혔기 때문에 조금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노경민이 좀 혈을 끌어줬어요. 그렇죠. 박종찬 감독이 지난 3주간 노경민 또 조성찬 위주로 공격을 연습했던 이유도 정성규 선수의 파트너가 필요한데 그 파트너를 찾아주기 위해서였거든요. 네. 아, 노경민 선수 지금은 상대 김선호 선수가 좋은 득점을 올리자마자 이번엔 또 본인이 좋은 득점으로 맞불을 놔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트 안에 땀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잠시 정비 시간을 갖겠습니다. 홍익대학교가 16-15 한 점 차로 뒤져 있고요. 좋은 공격 승부였던 노경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노경민의 서브 강하게 밀어넣습니다. 20을 흔들렸지만 살려냈고요. 다시 한번 공격 조성찬이 살려냅니다. 자, 넘겨야죠. 김도훈이 넘겼고요. 한양대에게 공격 기회가 이어집니다. 최진성 뒤쪽에서 떴습니다. 다시 한번 막아냈고요. 다시 한번 정성규에게 정성규의 공격을 끝까지 따라붙어서 살려냈습니다. 자, 김선호. 김선호가 이번에는 공격 실패 그대로 아웃되면서 16-16 드디어 동점을 만드는 홍익대학교. 아, 홍익대학교 지금의 선수 구성이 사실은 박종찬 감독 공격력은 좀 약화될 수 있지만 수비면에서는 훨씬 더 좋아진 선수 구성이라고 말을 했는데 네. 지금도 선수들의 좀 뛰어난 그 수비 집중력을 바탕으로 기어이 균형을 맞춰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격에선 계속 막히고 있지만 좋은 수비를 통해서 득점 성공했고요. 한양대학교는 김선호 선수 대신에 이지석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노경민의 강한 서브 잘 받았어요. 최진성 뒤쪽에서 류성주 잘 받아냅니다. 다시 한번 정성규가 떴고요. 3인 블로커 막아냈고 다시 한번 재경목 여의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한양대에 넘겨줬고요. 자, 홀 때 찬스 볼이죠. 재경목 다시 한번 정성규 더블 블락에 막힙니다. 계속해서 정성규 선수에게 2인, 3인 블로커들이 계속해서 달라붙고 있어요. 정성규 선수가 주포이기 때문에 견제는 당연한 거고요. 지금은 토스가 살짝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성규 선수가 상대 블로킹을 끌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네. 양팀 선수들 모두 지금 공에 대한 집중력 최고조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17-16 한 점 차 앞서 있는 한양대학교. 6번의 이지석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지석의 서브 잘 받아냈고요. 위쪽을 올려주고 노경민 그대로 블락 후에 바깥쪽으로 나갔어요. 네, 거의 사이드라인 바로 옆으로 나가면서 터치아웃 네.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7-17 동점 유지가 되고 있고요. 1세트에서도 이 동점 상황에서 송차륙 선수가 나와서 점수차를 벌렸거든요. 박종찬 감독이 가장 믿고 있는 원포인트 서버입니다. 네, 박종찬 감독의 믿음에 응답을 할 것인지 이지석 앞쪽으로 올려줬고 그대로 블락에 막혔습니다. 재경목이 블락 성공 후에 코트를 한 바퀴 돌고 있어요. 18-17 역전에 성공하는 홍익대학교. 네, 지금은 한양대학교 이지석 선수가 홍상 선수의 공을 연결해줬는데 공이 네트에 좀 너무 붙었거든요. 네. 결국 역전을 허용하고 마는 한양대학교입니다. 네, 홍익대학교가 이 넉점 차 뒤져있는 상황에서 역전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송찬욱, 송찬욱의 강한 서브 흔들렸습니다. 앞쪽으로 내줬고요. 살리기 급합니다. 한양대학교 살려냈고요. 다시 한번 올려주고 한양 홍익대학교 공격 성공을 합니다. 전진선 오랜만에 득점 성공하는 전진선. 네, 전진선 선수 큰 공격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하더니 지금도 좀 가볍게 득점을 만들면서 한 점 더 달아날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넣어줬어요. 네, 한양대학교의 양진웅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합니다. 홍익대학교가 넉점 차 뒤져있는 상황에서부터 이제는 두 점 차 리드를 가져갔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지금 코트 안에서 선수들끼리의 의사소통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 랠리 상황에서도 공을 그냥 넘겨주는 과정에서 선수들이 사실은 서로 미루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선수들이 조금 더 사인도 확실하게 해주고 본인이 직접 공을 해결해야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한다면 다시 홍익대를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네, 반대로 홍익대는 지금 분위기 뭐 그냥 계속 이어가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홍익대학교는 계속 이 분위기를 타야겠습니다. 네, 송찬욱 선수 정말 감독의 믿음에 200% 보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범실 없이 계속해서 좋은 서브 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흐를수록 서브가 더욱더 좋아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송찬욱의 서브 강하게 다시 한번 리시브 살짝 흔들렸습니다. 다시 뒤쪽에서 류성주 막아내는 홍익대학교. 다시 사인이 살짝 맞지 않았고요. 정성규와 수정입니다. 들어갑니다.
20대 17. 아, 정선희 선수 지금은 한양대 류성주 선수와 안테나 사이 그 빈 공간으로 직선 코스 정말 예리하게 공략을 해줬고요. 네. 아, 지금 한양대학교 류성주 선수를 빼고 추가량 선수를 기용해 주는데요. 지금 류성주 선수 대각 공격 코스에 노경민 선수가 계속 가서 수비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네. 류성주 선수 공격 코스를 다 읽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량 선수를 한번 넣어서 분위기 반전을 노려보는 한양대입니다. 네, 송찬호의 강한 서브는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류성준 선수가 노경민 선수에게 완벽하게 막히고 있었기 때문에 홍익대학교가 이 점수차 다시 뒤집는 데 성공을 한 거겠죠. 네, 그렇죠. 자, 송찬호 선수 본인의 임무 완벽하게 해주고 다시 나가고요. 또 네. 한양대학교 김대민 선수로 맞불을 놓을 수 있을지 자, 이번 서브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양대학교의 12번 김대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대민의 서브 약간 흔들렸지만 살려냈고요. 다시 한번 정성규입니다. 정성규의 공격 성공. 네, 정성규 선수 이번에도 같은 코스죠. 지금도 직선 코스로 사이드라인에 바짝 붙여서 넣어줬는데 지금 한양대학교 홍상훈 선수가 그 길목을 지키고 있었지만 뭐 워낙 빠르고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선 정성규 선수 막아내기가 좀 힘들죠. 네, 정성규 선수가 계속해서 환호를 하다가 이번 공격 성공 후에는 뭐 별 일이 있었냐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서브하러 갔어요. 정성규의 서브 가장 네트 맞고 떨어집니다. 네, 정성규 선수 오늘 공격 컨디션 상당히 좋은데 서브는 좀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이번에도 범실 후에 약간 고개를 갸웃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점 뒤에는 한양대 추가량. 다시 한번 조성찬 살려내는 한양대학교 기회 잡아야죠. 하지만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송상혁의 공격이었는데 너무 먼 곳을 봤을까요? 범실이 나오면서 22-19 석점차. 네, 한양대학교 홍상혁 선수가 지금 다른 경기 때와 비교해서 공격력이 좀 조금은 무뎌진 모습이에요. 네. 더 올라와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최진성 올려주고 홍상혁 밀어 넣습니다. 재치 있는 공격 보여주는 홍상혁. 한양대도 이제 20점의 고지를 밟았습니다. 네, 지금 세터 한양대는 세터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홍상 선수 공이 이제 본인과 좀 잘 맞지 않게 올라오더라도 재치 있게 득점을 만들어 줬고요. 네, 이 세트 후반부 중요하겠습니다. 홍상혁의 서브 재경목 뒤쪽에서 노경민 잡아내는 한양대학교 길어요. 다시 한번 길었고요. 한양대학교에게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노경민의 공격 3인 블로커 반향 최진성 뒤쪽에서 떴습니다. 막아냈고 다시 한번 최진성 올려주고 이번에 왼쪽 공격 성공하는 김대민 이기석입니다. 22-21 한 점차 한양대학교 따라붙었습니다. 박종찬 감독이 이번에는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지금 상대 서버인 홍상혁 선수가 굉장히 날카롭고 매서운 서브를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홍상혁 선수가 지금 집중적으로 상대 정성규 선수에게 서브를 넣고 있기 때문에 홍익대는 정성규 선수가 공격에 가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노경민이나 조성찬 혹은 또 전진선 쪽에서 득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반격 과정이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박종찬 감독 선수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시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진선 선수가 1세트에 비해서 2세트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공격 루트를 선보여야 될 홍익대학교고요. 한 점차 추격을 허용을 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동점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겠습니다. 네, 홍상혁 선수 지금도 승부를 걸겠죠? 네, 홍상혁의 서브 강하게 살짝 흔들렸고요. 뒤쪽에서 정성규가 뜹니다. 정성규의 공격 성공. 정성규가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거죠. 홍익대 득점의 필승 공식은 역시 정성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성규가 이렇게 득점 성공해주면서 23-21 두 점차 그리고 세트를 가져가기까지 두 점을 남겨둔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의 서브 밀어 넣어주고요. 최진성 올려주고 왼쪽을 봤습니다. 그냥 끝까지 따라갔죠? 가서 잡아냈습니다. 최진성 다시 왼쪽. 왼쪽에서 공격 하지만 블러에 막혔고요. 다진 최진성의 선택은 왼쪽. 다시 한번 막아내는 홍익대학교. 조성찬. 조성찬의 공격은 그대로 라인아웃.
네, 조성찬 선수 지금은 상대의 3인 블로커가 올라왔기 때문에 좀 심적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블로킹을 네. 피해서 치다 보니까 그대로 아웃이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내내 말씀을 드리지만 공격 성원율은 약간 떨어졌지만 리시브 면에서는 도화진 홍익대학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이병준의 서브. 네. 다시 올려주고 뒤쪽에서 정성규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막혔어요. 중요한 길목에서 블록해내는 한양대학교. 네, 박찬우. 박찬우 선수 오늘은 블록킹적인 측면에서 1세트 한 개밖에 없었고 좀 네. 평소보다 좀 다소 조용한 모습이었는데 가장 중요할 때 동점을 만드는 블록킹 터뜨려줍니다. 네, 23대 23. 이제 경기는 다시 시작을 합니다. 원점. 한양대 서브 네트 맞고 들어갔고요. 다시 한번 올려주고 조성찬. 상대 블럭 맞고 아웃이 됩니다. 네, 지금은 한양대학교 원포인트 블로커로 박창성 선수, 좀 신장이 좀 박창성 선수가 들어가 있었는데 네. 아, 조성찬 선수 과감하게 박창성 선수를 이용해서 득점을 만드는 모습 인상적입니다. 네, 조성찬이 좋은 공격 이후에 서브를 준비합니다. 24대 23 한 점차. 조성찬의 서브 잡아냈고요. 최진성 뒤쪽에서 살려내는 홍익대학교. 찬스볼이에요. 세트를 끝낼 수 있을까요? 정성규 세트를 끝을 냅니다. 정성규와 벤치 멤버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어요. 25대 23 홍익대학교가 2세트마저 가져갔습니다. 네, 두 팀 모두 1세트에 비해서 경기력이 많이 올라온 모습 확인하셨죠? 네. 아, 그중에서도 조금 더 강력한 한방을 가지고 있던 정성규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던 홍익대학교 2세트까지 챙기면서 승리에 한 걸음 더 다가섭니다. 네, 홍익대학교가 세트 스코어 2대 0 먼저 앞서 나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3세트로 뵙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홍익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홍익대학교 체육관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가 2세트 25대 23 세트 스코어 가져가면서 2대 0 세트 먼저 앞서 나갑니다. 홍익대학교가 2세트 초반에는 많이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5대 1 그리고 14대 10 역점차 경기력이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어느새 역전 그리고 세트까지 가져가면서 2세트 먼저 가져갔습니다. 네, 오늘은 벤치에 이제 한국대학 스포츠 총장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코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가 홍익대학교와 한양대학교 경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익대학교 체육관을 찾았습니다. 응원 도구도 나눠주고요. 지금 화면에 비추고 있죠. 홍익대학교 상징동물인 탈을 쓰고 경기를 홍보를 했는데요. 지금 이 경기장에서 지금 경기를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러너들이 유리그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만큼 홈경기도 재미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점수차가 많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1세트부터 듀스로 가는 접전을 벌이는 끝에 홍익대학교가 세트스코어 2대 0 먼저 앞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2세트 양팀 모두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빛났는데요. 그래서인지 두 팀 모두 공격 성공률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홍익대학교는 39%, 또 한양대학교는 32%로 내려가 있는데 홍익대에는 걸출한 해결사 정성규가 있었던 반면에 한양대는 좀 한양대 경기가 안 풀릴 때 특징이 뚜렷한 해결사가 없다는 그런 특징이 있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홍상혁 선수가 평소보다는 좋지 못한 경기력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경기를 좀 어렵게 풀어나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한양대학교는 3세트 들어서 추가량 선수가 2세트 중반부터 들어와 있었는데 3세트 출반도 추가량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지금 김선우 선수도 계속해서 벤치로 물러나 있고요. 지금 이지석 선수가 선발 라인업을 3세트 선발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홍익대학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조성찬, 정성규 그리고 전진선, 재경목, 이대성, 도경민까지요. 그대로 자신들의 베스트 라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세트 한양대학교의 서브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받아냈고 재경목 그대로 석공. 이번 공격은 라인 바깥쪽으로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네, 한양대학교가 먼저 선취점을 가져갑니다. 한양대학교에는 김지성 선수가 들어와 있네요. 김지성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조성찬 약간 흔들렸습니다. 재경우 받아줬고요. 뒤쪽에서 노경민. 노경민이 상대 리시버를 뚫어냈습니다. 네, 홍익대학교 지금 기록상 좀 흥미로운 점이 무엇이냐면 네. 홍익대학교 리시브가 잘 되었을 때에는 공격 성공률이 30%로 굉장히 낮은 편인데 네. 반대로 리시브가 잘 안 됐을 때 흔들렸을 때 오히려 공격 성공률이 56%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네. 아, 선수들 리시브를 잘할 수도 없고 리시브를 못하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좀 특이한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성규의 서브는 들어갔습니다. 정성규의 서브 에이스. 그만큼 리시브가 흔들렸을 때도 선수들이 공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는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리시브가 안 좋았을 때 성공률은 이만하면 됐으니까 리시브가 네. 좀 잘 됐을 때 한 방에 좀 득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 좋아질 홍익대입니다. 네, 정성규의 이번 서브는 범실로 끝이 났습니다. 2대2 동점. 정성규가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오늘 서브적인 면에서 자신의 생각만큼 안 풀리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대성, 재경모 왼쪽에서 조성찬 받아내나 한양대학교 홍상혁이 떴습니다. 밀어줬고요. 재경모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조성찬 다시 한번 밀어넣는 전진선 여의치 않고요. 다시 한번 한양대학교의 공격 넘어왔어요. 네, 다시 한번 토스해줬고 살려내는 전진선 재경모 다시 한번 왼쪽에서 조성찬 다시 살려냈습니다. 이대성 전진선 다시 한번 가겠죠? 전진선 하지만 박찬웅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리시브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공격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조금은 세터 입장에서도 조급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기서 아, 흔들렸어요. 정성규가 끝까지 가서 살려냈고요. 조성찬이 한양대학교 진영으로 넘겨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옮겨 살려냈고요. 이대성의 좋은 수비 다시 한번 연타. 하지만 홍익대학교에게 공격권이 주어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진선이 밀어넣고요. 공격 성공하는 홍익대학교 전진선. 아, 지금 랠리가 이어진 끝에 홍익대가 득점을 가져왔는데요. 네. 아, 양팀 모두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은 어수선한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계속해서 공격을 주고받고 있긴 한데 완벽한 공격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조금은 어수선하게 공을 넘겨받고 있어요. 집중력이 필요하겠고요. 다시 한번 한양대학교 오른쪽에서 네, 여기서는 홍익대 점수가 인정이 됩니다. 네, 지금 토스가 좀 추가량 선수보다 좀 더 뒤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량 선수 스파이크한 공이 안테나를 건드렸다는 판정입니다. 네, 안테나 안쪽으로 들어와야 될 공이 안테나를 건드렸습니다. 네, 재경목, 여기서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재경목이 서브 에이스를 가져갑니다. 정성규 선수가 마치 자기가 성공한 것처럼 환호를 해주고 있어요. 파이팅이 넘치는 정성규. 5대3 두 점차 앞서 나가는 홍익대학교. 재경목 받아냈고요. 뒤쪽에서 홍상혁. 홍상혁이 레프트 진영에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5대4 한 점차 홍상혁 선수가 오랜만에 시원한 득점을 성공했어요. 홍상혁 선수 지금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책임져주고 있긴 하지만 공격 성공률이 40%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성공률만 끌어올려준다면 다시 해결사로 우뚝 설 수 있겠고요. 네, 가진... 여기서 아, 서로 미루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이없는 범실이 나왔어요. 네, 어수선하다고 말씀드린 게 불과 한 1, 2분 전인데 지금도 네. 사인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서 아, 이런 부분은 박종찬 감독 굉장히 좀 선수들에게 서운할 만한 그런 플레이였죠. 네, 지금도 여기서 블락이 막히는 모습인데 지금도 상대는 서브가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서로 다독이느라고 하고 위치를 못 잡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리시브가 좀 길게 연결됐는데 재경목 선수가 너무 급하게 수공을 올리다 보니까 상대 블로커에게 다 읽히고 말았고요. 네, 다시 한번 재경목 왼쪽에서 노경민 그대로
인 판정 받습니다. 6대 6 동점 만드는 노경민. 소홍일 때는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점수차가 벌어질 수 있었는데 노경민 선수가 좋은 공격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막내가 또 형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득점 하나 안겨줍니다. 네, 형들도 이런 막내의 파이팅에 질 수 없겠죠. 전진선의 서브. 전진선의 강한 서브. 리시브 높게 떴고요. 다시 한번 왼쪽을 봤습니다. 홍상혁. 그냥 잡아냈고 한양대학교 다시 한번 토스해줬고요. 홍상혁 다시 한번 막아내는 홍익대학교. 붙었어요. 네, 여기서 직접 넘겨내는 한양대학교의 7번 추가량. 여기서 리시브가 흔들리는 틈을 사서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득점에 성공을 하는 한양대학교입니다. 아, 홍익대학교는 오늘 2단 연결의 정확도가 조금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다시 한번 재경목 뒤쪽에서 떴고요. 잡아냈습니다. 한양대의 기회를 잡고요. 홍상혁이 밀어줬습니다. 끝까지 따라붙는 홍익대학교 노경민. 하지만 골락에 막힙니다. 이병준. 네, 지금 조성찬 선수가 한번 공격 시도를 해봤는데 상대의 블로킹 벽이 너무 높았고요. 네. 오늘 홍익대학교는 2세트를 다 가져오긴 했지만 이 두 개의 세트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한양대학교의 블락에 많이 고전을 했거든요. 네, 여기서 홍익대학교 박종찬 감독 한번 분위기를 끊어줍니다. 네, 작전 타임 요청하는 홍익대학교. 이제 홍익대학교 다시 한번 두 점차 리드를 뺏겼단 말이죠. 박종찬 감독도 상당히 불만스러운 모습인데 이 불만스러운 모습이 상대의 좋은 수비에 막혔다, 상대의 좋은 공격에 이제 허를 찔렀다는 건 전보다는 범실로 점수를 준 게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렇죠. 선수들이 뭐 앞서 보셨듯이 조금 서로 미루는 모습도 있었고 네. 또 세터의 좀 토스웍이 상대에게 읽히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네. 또 지금은 한양대 주무기인 블로킹이 점점 살아나고 있거든요. 아, 홍익대학교 상대 블로킹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막히기 시작한다면 이번 세트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박종찬 감독 선수들을 한 번 더 다그치면서 선수들의 집중력을 요하고 있습니다. 네, 한양대학교가 서브를 하면서 3세트가 다시 재개되겠습니다. 받아냈고 재경목 뒤로 띄워줬고요. 정성규의 공격은 성공을 합니다. 홍익대학교가 이 정성규의 힘이 대단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한 번씩 성공을 시켜주고 있는 정성규예요. 그리고 이제 서브를 하는 과정에서 김도훈 선수가 이대성 선수 대신에 리베로 자리에 들어왔고요. 조성찬이 서브 준비를 하겠습니다. 7대 8 한 점 뒤져있는 홍익대학교. 잡아냈고요. 다시 한번 홍상혁. 디그 성공. 다시 한번 정성규가 떴습니다. 밀어줬고 한양대학교가 침착하게 수비 성공했고요. 홍상혁의 공격은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홍익대학교가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지금 추가량 선수가 본인이 2단 연결하겠다고 콜을 보냈는데 사실 그 연결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네, 홍상혁 선수의 공격 범실로 이어졌고요. 네. 자, 홍익대학교는 지금 서브를 준비하는 조성찬 선수 역시 리베로 선수인 만큼 또 좋은 수비 보여주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한양대 빠른 공격 잘 나이스 막아냈고요. 디그예요. 다시 한번 여기서도 살짝 미르는 모습 보여줬어요. 한양대가 기회를 잡습니다. 홍상혁 밀어줬고요. 다시 한번 김도훈 뒤쪽으로. 다시 한번 정성규. 정성규의 공격 성공. 이 홍익대학교는 이 정성규라는 강력한 무기가 상당히 상대 팀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정성규 선수 후위에 있을 때도 적극적으로 공격을 가담해 주는데 지금처럼 전위에 있을 때는 정말 여지없이 내리꽂는 그런 모습이죠. 네, 9대 8 역전에 성공한 홍익대학교. 이겨줬고요. 다시 한번 석공. 막아내는 홍대고요. 넘겨야죠. 다시 한번 정성규입니다. 다시 한번 넘겨줬고요. 노경민, 재경무. 다시 한번 정성규. 정성규가 공격 성공합니다. 아, 정성규 선수 본인이 디그하고 또 본인이 해결하고 힘들 법도 한데 그 파이팅이 정말 뒤처지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홍익대학교의 홍길동입니다. 아주 여기저기서 다 튀어나오는 정성규고요. 10대 8, 두 점차 리드를 잡는 홍익대학교. 이제 6대 8에서 작전 타임 이후에 역점을 연거푸 득점을 성공을 했습니다. 홍익대학교. 조성찬 길게 서브 잡아냈고요. 홍상혁 블락에 막혔어요. 블락까지 성공을 하는 노경민.
네, 이렇게 되면 한양대학교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겠는데요. 네, 한양대학교 지금 이재석 선수를 빼고 김선우 선수를 다시 기용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또 신입생 김신우 선수도 후투를 밟고 있는 모습. 센터고요. 송성구 출신 196cm 김신우 선수입니다. 네, 김신우 다시 한번 오른쪽. 오른쪽에 다시 블락이 막혔지만 아웃이 그대로 득점 성공이네요. 12-8 역점차까지 달아나는 홍익대학교. 네, 홍익대학교 지금 류성준 선수도 다시 들어오고요. 네. 우선 날개 공격수는 오늘 경기 스타팅 라인업대로 그대로 다시 원상 복귀가 됐습니다. 네, 한양대학교의 양진웅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이 두 점차 앞서 있는 상황에서 홍익대학교가 6점을 몰아치면서 12-8 역점차 리드를 잡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지금 양진웅 감독이 선수들에게 말하고 싶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겠죠. 지금 상대가 너무 잘해서 점수를 준다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플레이를 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점수를 내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줄 것 같고요. 네. 아, 지금은 세터와 공격수들의 호흡이 조금 더 좀 끈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양대학교 다시 한번 심기 일전에서 코트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홍익대학교는 지금 잡은 이 분위기 놓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싶을 겁니다. 홍익대학교의 조성찬 선수가 계속해서 서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찬의 서브 비교해냈고요. 올려주고 다시 한번 홍상혁 다시 한번 막아냅니다. 끝까지 올려주고 정성규가 밀어주고요. 자, 이번에도 홍상혁이죠. 홍상혁, 정성규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떴습니다. 노경민의 공격 성공. 아, 노경민 선수 지금은 코트 가장 끝쪽 모서리 부분을 공략해서 네.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노경민이 좋은 공격 성공하면서 홍익대학교 13-8 5점 차 벌립니다. 올려주고 다시 한번 뒤쪽에서 공격 막아냈고요. 재경목이 정성규를 봅니다. 정성규의 공격 성공을 합니다. 정성규가 거의 날개를 달고 날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홍익대학교 조성찬 선수도 서브 범실 없이 계속 서브를 넣어주고 있고요. 네. 지금 한양대학교는 세터 김지성 선수 굉장히 머리가 아플 거예요. 어떤 공격수에게 올려줘도 지금 득점이 손쉽게 나지 않고 있거든요. 네, 14-8 다시 한번 리시브 살짝 흔들렸지만 밀어넣었습니다. 재경모 다시 정성규를 받고요. 정성규의 공격은 다시 한번 성공을 합니다. 15-8 7점 차입니다. 아, 지금 홍익대학교 어느덧 더블 스코어까지 점수를 벌렸는데요. 네. 한양대학교가 3세트 두 번째 작전 타임을 요청을 합니다. 이 정성규 선수 계속해서 연이어 공격을 성공을 하고 있는데 한양대는 막지 못하고 있어요. 네, 박종찬 감독도 선수들 불러 자, 표정이 지금 한결 부드러워진 거 보이시죠? 네. 자, 정성규 선수를 가장 먼저 다독여주는 박종찬 감독인데요. 네. 사실 이렇게 시즌 초반, 중반에 선수들이 시즌아웃되고 부상 선수가 나오면 다른 선수들까지 좀 같이 분위기가 떨어지면서 팀이 좀 위축될 수가 있는데 선수들 오히려 언제 부상 선수가 발생했냐는 듯 나와서 지금 열심히 뛰어주고 있고 또 그 중심에 정성규 선수가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박종찬 감독 입장에서는 정말 참 선수들이 대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세트와 2세트를 봐서는 역시 부산 선수들의 부재가 조금은 심각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3세트에 선수들이 공격을 풀어나간 것을 보니까 벌써부터 적응을 마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한양대학교 지금 여기서 김지성 선수 대신 세터 최진성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홍상혁 오랜만에 공격 성공하는 한양대학교 8점에 못쳐있던 점수가 9점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한양대의 공격. 한양대가 오랜만에 서브권을 가져갔습니다. 홍상혁의 서브. 아, 여기서 서브 에이스가 나왔습니다. 서브 네. 에이스 나오면서 15-10. 한양대학교 지금 아직 세트 지금 후반으로 넘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홍상혁 선수 과감하게 서브로 승부 걸어줘야 되겠습니다. 네, 홍익대학교처럼 연이어서 득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홍상혁 이대성이 잡아냈고요. 뒤쪽에서 정성규의 블럭, 정성규의 득점은 성공하지 못하고 블럭이 막혔습니다. 네, 지금
홍익대가 연속 득점을 올리는 과정을 보면 리시브가 잘 되든 안 되든 세터 재경무 선수 계속해서 지금 정성기 선수 쪽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을 한양대가 놓치지 않고 이번에는 블로킹으로 막아세웠습니다. 네, 석점을 연달아 실점하자 박종찬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홍익대 작전 타임입니다. 홍익대 학교가 이 한양대 작전 타임 이후에 조금은 쫓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있는 팀보다는 점수차가 좁혀질수록 쫓아가는 팀이 힘을 더 낼 수 있고 쫓기는 팀 입장에서는 조급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홍익대학교 오늘 경기 초반에는 재경 선수 또 속공을 많이 활용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뭐 강대훈 선수나 전진우 선수의 속공도 지금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조금 더 네.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활용해서 점수를 벌려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양대 홍상혁 그리고 재경모 짧았어요. 정성규가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살려내는 한양대고요. 다시 한번 김선우의 공격 살려냈습니다. 발로 살려내는 구자혁. 정성규의 공격 지금 됐어요. 네, 다시 한번 김선우가 뜹니다. 김선우의 득점 성공. 15-12 석점차. 김선우 선수 웜업전에서 좀 쉬고 나온 덕분일까요? 지금 에너지가 완벽히 충전된 그런 모습입니다. 네, 홍익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에너지가 충전된 김선우 선수 마킹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벌써 3점 차고 또 홍상혁 선수 서브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떴습니다. 살려내지 못하면서 15-13 9점 차 쫓아가는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가 많은 점수를 벌려놨었는데 7점 차까지 벌려놨었는데요. 2점 차까지 추격을 허용하는 홍익대학교입니다. 네, 홍익대는 지금 가장 큰 위기를 맞았고요. 반대로 한양대학교는 제일 좋은 지금 기회를 잡았습니다. 네, 홍익대학교 김도훈 선수가 이대성 선수 대신 들어갔습니다. 홍상혁의 서브. 홍상혁의 강한 서브. 잡아냈고 재경목 다시 한번 정성규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 정성규 선수 지금은 타점을 완전히 제대로 잡아서 상대 블로킹 위에서 공을 내리 꽂으면서 팀의 위기를 좀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네, 16-13 석점차 달아나는 홍익대학교. 그리고 노경민 선수의 서브입니다. 디그에 냈고요. 다시 한번 김선호가 뜹니다. 여기서 터치아웃인데 아웃이 되자마자 박종찬 감독하고 홍익대학교 선수들이 다 맞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반면 또 한양대 쪽에서는 맞았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합의 판정도 아주 순식간에 끝났는데요. 네. 주심은 한양대 손을 들어줍니다. 네, 터치아웃이라는 판정이죠. 네. 재경모 선수가 계속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는 어필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네. 선수에게 맞고 나갔는지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재경목 선수가 주심에게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정성규 선수가 재경목 선수를 그만하라는 식으로 끌어냈고요. 두 점차 뒤져있는 한양대학교. 서브는 길었습니다. 그대로 아웃되면서 홍익대학교가 점수를 가져갑니다. 17-14 석점차. 이제 양 감독의 모습이 번갈아서 비춰졌는데 이기고 있는 팀의 박종찬 감독도 지고 있는 양진웅 감독의 모습도 상당히 얼굴에 고민이 많습니다. 네, 홍익대 송찬욱. 송찬욱의 서브. 다시 한번 뒤쪽에서 김선호 볼라이 맞고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네, 지금 전진선 선수 상당히 아쉬워하는 모습인데요. 조금만 짧게 튀었다면 아마 상대 코트 안으로 떨어졌을 텐데 블로킹 아웃이 됐습니다. 네, 살짝 아쉬운 블락을 보였던 전진선. 17-15 두 점차 뒤져있는 한양대학교의 서브입니다. 재경목, 정성규 블락 맞고 그대로 아웃. 18-15 석점차. 정성규가 더 이상의 추격은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성규와 서브를 준비하는데요. 오늘 서브 성공률은 좋지 않단 말이죠. 과연 이번 서브는 어떨까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정성규의 강한 서브. 정성규의 강한 서브는 이번에는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네, 정성규 선수 오늘은 서브와의 인연이 조금은 닿지 않는 것 같네요. 네, 18-16. 정성규 선수 본인도 많이 답답할 거예요. 그렇죠. 김선호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선호의 강한 서브. 재경무. 다시 한번 조성찬. 막혔지만 살려내는 홍익대학교. 다시 조성찬. 네, 이번에는 홍익대의 득점을 인정을 합니다. 네, 지금 한양대학교 네터치 방식이 나왔죠. 네. 여기서 19-16 석점차. 점수차 유지되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재경목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올려졌고 뒤쪽에서 떴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13번의 유성수 선수가 공격에 성공을 했습니다. 19-17 2점차. 김대민 선수가 한양대학교 서브를 위해서 교체에 들어왔습니다. 한양대학교의 김대민. 김대민의 서브. 김대민의 강한 서브. 네트 맞고 홍익대 쪽으로 들어갔어요. 이것은 행운의 득점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지금의 서브 에이스로 한 점 차가 됐는데요. 자, 이 서브 에이스가 오늘 3세트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19-18 한 점 차 따라붙는 한양대학교. 다시 한번 강한 서브. 이 서브는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20점의 호재는 홍익대학교가 상대 범실로 먼저 봤습니다. 홍익대학교가 이제 선수 교체를 하는데요. 전진선 선수가 들어오고 이상호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상호의 서브. 20-18 2점차 앞서 있는 홍익대학교. 이상호의 서브. 자, 잡아냈고요. 뒤쪽에서 떴습니다. 홍상혁 그대로 라인아웃. 21-18. 아, 지금의 공격 방식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정말 회심의 시간 찬방. 이 공격의 나감으로 인해서 지금 3점 차가 됐는데요. 네. 자, 한양대학교 뭔가 반전의 계기가 필요해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21-18. 이상호의 서브. 잡아냈고 뒤쪽에서 김선호. 김선호의 공격도 홍익대 득점이 인정이 됩니다. 그대로 나갔죠. 역점차. 이렇게 갑자기 또 분위기가 홍익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상호의 서브. 이상호가 밀어놓고 하지만 길게 흘러나갑니다. 이상호는 제 몫을 다하고 전진선 선수와 교체가 됐습니다. 김도훈이 들어왔고요. 자, 한양대학교 류성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겠는데요. 네. 범실 줄이고 상대 리시브를 흔들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22-19 석점차. 아, 좋은 서브예요. 재경목 올려줬고요. 다시 노경민. 블라에 막혔지만 살려내는 홍익대학교 김도훈. 그리고 정성규입니다. 하지만 블라에 맞고 나갔어요. 블로킹에 성공하는 한양대학교의 김신우. 22-20. 한양대학교도 20점의 고지를 밟습니다. 2점차 뒤져있는 한양대. 자, 잘 받았어요. 재경모. 조성찬. 조성찬 상대의 블록을 뚫어냈습니다. 아, 조성찬 선수 오늘 공격 시도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상대 블록킹에 막혀서 바운드되는 공격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또 한 방에 가장 중요할 때 깔끔하게 뚫어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익대학교가 23-20 석점차 앞서 나갑니다. 조성찬의 서브 토스해냈고요. 다시 한번 뒤쪽에서 김신우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23-21 9점차. 홍익대도 이제 2점이 남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1세트에서도 이 점수 차에서 따라잡혔단 말이죠. 네, 홍익대를 위협했던 홍상혁이 다시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홍상혁의 서브. 홍상혁의 강한 서브. 정성규와 받고요. 재경목 다시 한번 정성규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아, 정성규 선수 오늘 정말 스피드도 좋고 타점, 파워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기 때문에 홍익대학교 드디어 매치 포인트에 오르게 됩니다. 네, 오늘 아주
팔색조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홍익대학교의 정성규입니다. 24대 21. 그리고 노경민의 서브 올려주고 뒤쪽에서 떴습니다. 지금 됐어요. 재경목이 정성규를 받고 정성규가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오늘 경기 정성규의 소름 돋는 능력을 봤습니다. 네, 홍익대 선수들도 감독들도 오늘 경기가 앞으로 5주간 이어지는 대학리그 예선을 치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고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선수들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반면 한양대는 해결사의 부재가 역시나 뼈아팠습니다. 범실도 많았고 또 중요한 순간 한 방을 해결해줄 선수가 없었다는 것, 그것이 한양대에게는 가장 뼈아픈 패인이 됐습니다. 네, 홍익대학교가 한양대학교를 상대로 3대 0 셧아웃의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홍익대학교는 조금은 자신들이 걱정했던 부분들을 보완을 하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홍익대학교가 3대 0 셧아웃 승리를 가져가면서 4승째를 거뒀습니다. 홍익대학교 체육관에서 펼쳐졌고요. 지금까지 캐스터 정현우, 도움 말씀에는 최원영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홍익대학교가 3대 0 셧아웃을 가져갔습니다. 홍익대학교 기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홍익대학교 개막전에서 충남대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떠안고 나서 사실은 이대로 무너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많았는데 어느덧 4연승 달리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승장 홍익대학교 박종찬 감독을 오승혜 리포터가 만나보겠습니다. 쫓고 쫓기는 경기 속 홍익대학교가 4연승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홍익대학교 박종찬 감독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지션 변경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선수들이 잘 경기를 풀어줬던 것 같아요.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희가 3주 동안 그 중간고사 기간하고 뭐 종별 선수권 때문에 3주 동안 시간이 있었던 게 저희가 포지션이 많이 변경됐는데도 이게 잘 맞출 수 있는 뭐 시간을 많이 벌어서 오늘 좋은 경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경기를 이기셨지만 쉽게 가져간 세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작전 타임 때 주로 어떤 얘기 주로 해주셨나요? 예, 저희가 저 리베로가 이제 조성찬 선수가 레프트를 때리고 리베로가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가 높이가 많이 좀 낮기 때문에 제가 디펜스 쪽으로 가다 보니까 디펜스를 쪽으로 가던 팀은 항상 저 뭐 높이 때문에 점수가 역전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 갖다 잘 버텨준 게 뭐 좋은 수확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또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어떻게 경기 준비하실 건가요? 네, 뭐 성균관대학교 올해 뭐 전력 보강도 상당히 많이 됐고 뭐 좋은 팀입니다. 높이도 좋은 팀이라 저희가 어웨이 게임인데 어웨이 게임이라도 과감하게 오늘같이 서브가 좀 잘 들어간다면은 뭐 좋은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경기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종찬 감독님 만나봤습니다. 네, 홍익대학교의 승장 박종찬 감독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승리에 있어서 이 선수가 중요했습니다. 정성규 선수를 오승혜 리포터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홍익대학교 수훈 선수 정성규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4연승하면 감독님께서 고기를 사준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말씀해주셨는데 확실히 고기의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승리 소감 부탁드릴게요. 뭐 일단 그런 것도 좀 있었지만 저희가 또 요새 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도 너무 좋고 특히 이제 한양대부터 센 대학교들이 이제 많이 남았는데요. 오늘 한양대 승리를 하면 다음 경기가 좀 쉬워질 것 같아서 오늘 경기를 좀 이기려고 했는데 네, 너무 잘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진짜 공격 정말 멋있게 보여주셨는데 사실 한양대의 견제가 가장 강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공격을 풀어나가려고 하셨나요? 일단 제가 좀 급하면은 좀 많이 공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부터는 좀 여유 있게 차분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그게 초반부터 너무 잘 됐던 것 같고 연습할 때도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잘 하다 보니까 시합에도 이게 잘 나타났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홈팬분들이 정말 많이 와서 응원을 해주셨는데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항상 이렇게 찾아와주시는 팬들 덕분에 저희가 힘을 좀 낼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좀 많이 찾아오셔서 저희 홍익대학교 배구를 좀 많이 찾아봐 주셨으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정말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만나봤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정성 2018 코스프 대학비구 유리그 홍익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였는데요. 아, 방금 전에 홍익대학교의 정성규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정성규 선수의 멘트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오늘 이 한양대학교의 경기에서 많은 긴장 그리고 집중력도 쏟아부은 것 같아요. 네, 홍익대학교 정석규 선수 말대로 지금 연승을 이어가고 있어서인지 선수들 지고 있어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또 여유로움 돋보였고요. 정석규 선수 배구 실력도 실력이지만 인터뷰 실력도 상당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저희보다 말을 잘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성규 선수가 활약을 하면서 홍익대학교가 4연승을 이어갔습니다. 홍익대학교가 한양대학교를 상대로 셧아웃 승리를 거뒀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정현우, 해설위원의 최원영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